오늘은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유라인데, 유라야, 네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됐지? 우리 유라하고 선생님 공부한 지가? 1년 정도, 아마 1년 정도 됐을 거야. 그죠? 제가 왜 유라를 데리고 왔냐면,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려놉니다. 저랑 공부하면 무조건 1년 또는 2년 안에 고등학교 책, 아니 중학교 책이나 영어 동화책은 무조건 100% 읽는다.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쁘든 머리가 좋든.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만 학부모님들께서 야 그렇게 말로 할 거면 다 한다. 증거를 보내라 증거. 그래서 제가 증거를 촬영하려고 우리 지금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이런 아이 책 좀 줘보자. 궁금하는 책. 아 딱 줘봐. 자. 유라가 이제 유라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문법책입니다. 문법책. 문법책은 유라가 공부한 지 얼마나 됐지? 유라야 문법책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 6개월은 됐냐? 네. 6개월은 됐어? 어. 문법은 많이 안 합니다. 문법은 한 장 그냥 오면 매일 한 장 그냥 시간은 한 5분 정도? 왜냐면 제가 문법을 싫어하거든요. 왜 문법을 싫어하냐면 아이들이 문법 해봐야 머리만 아프지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는 지금 저희 PT 장문 리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라가 왔을 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문독해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장문 리딩 2를 하는데 이게 하기 전에 이게 앞에 장문 두께 지금 몇 권 했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한 권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직통치켜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또 한 권 있고 이게 세 번째다. 장문 독해 제거네. 세 번째 한번 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쓰여 있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저는 눈으로 재울 때 이렇게 안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다 쓰죠. 근데 유라 이거 네가 하기 전에 선생님이 뭘 이걸 설명을 하니? 안 하지. 이 문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장 봐보면 이게 한 중3 정도 수준이래요. 뭐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주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고등학생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저는 이걸 설명을 안 합니다. 왜요? 이 구문독해가 끝나잖아요. 그럼 주부들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 이것만 끝내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과 과정까지 웬만한 구문독해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라가 오면 저는 여기 있는 단어만 암기시켜서 보내요. 그럼 이제 지가 이렇게 세 장을 딱 써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죠. 어쨌든 구문독해를 끝나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부들이 다 알아서 잘 해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구문독해 어려운 거 있는데 지금 여기가 구문독해 1이잖아요. 근데 제가 구문독해 2가 있는데 구문독해 1하고 2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 부분을 이제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이렇게 상대면 그럼 유라가 이걸 공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단어 검사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유라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아 멈춰야 되겠다 시험지를 안 갖고 왔다 잠시만 지금 유라가 말하는 것보다는 적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났어? 채점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이면 채점을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을 때 이게 메이저가 전공이야 얘기하는데 전공을 이렇게 인칼리지 무슨 뜻이야? 대학. 대학에서 이래야지 나는 선택이 돼 이거 하나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이거 왜 콤마가 없는데 왜 OK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 이게 문장이 끝났다는 소리야 해석 다시 해야 되지 해봐 기사자가 되면서 되면서가 왜 ING를 시작했으면 해석 어떻게 해? 되는
되는 것은이죠. 시죠? 기술자가 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칼리지는 무슨 뜻이야? 대학이죠. 대학에 나는 직업을 가졌다. 기술회사에서. 이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내가 진짜로 적용해. 이것을.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두 개 틀렸어요. 이게 이제 being a engineer가 이렇게 돼. 기술자가 되면서 이렇게 ing나 투명으로서 뭔가 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major하고 in college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이런 거 쓰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된가 안 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두들, 나의 이름은 DP이다. 그리고 나는 사진사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나의 꿈을 그리고 깨달았는지. 그것을. 아, 이것도 이상해요. realize는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실현시키다로 하는 게 좋겠죠. 나는 희망했다. 나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을 너에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좋아했다. 별을 그리고 또한 사진을 찍는 것을. 그러나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직업으로. 사실 나는 꿈이 없었다. 전혀. 내가 결정하기로 했을 때 이제 전공을 대학에서 나는 선택했다. 기술을. 엔지니어링이 공학이야. 공학이 뭔지 모르지. 자, 기술자가 되면서가 아니라 이제 이거 틀렸다고 했죠. 이렇게. 기술자가 되는 것은 좋아 보인다. 대학 후에. 자, 나는 직업을 가졌다. 기술 회사에 서가 빠졌네. 그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내가 진짜로 즐겼는지 그것을. 자,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시켜봤어요. 유라가 이전에 저랑 공부하면서 이걸 한 적이 있었어? 이거 내용은 없죠? 이렇게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 2년 공부하면 누구든지 1, 2년 공부하면 영어 동화책, 영어 중학교 가서 고등모의고사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라야, 수고했어.